당신의 퇴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퇴근길 뉴스 테나시아 오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장수돌 신화의 불화입니다. 데뷔 23년 장수돌 그룹 신화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에릭이 멤버 김동환을 인스타그램으로 공개 저격했는데요. 충격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에릭이 여러 번에 걸쳐 쓴 긴 글들은 20년을 참고 참다 터진 폭주라 안타까움과 씁쓸함을 남기고 있습니다. 에릭은 3월 14일 자신의 SNS에 신화의 불화를 언급하는 글을 남기며 김동환을 태그해 두 사람의 갈등을 짐작했습니다. 에릭의 글을 정리해보자면 김동환과 에릭은 서로 6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 건 2015년 표적 앨범 발표 전후입니다. 김동환이 먼저 신화 단톡방에서 나갔고 에릭이 지난해 말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이후 김동환이 단톡방에 다시 들어와 에릭을 제외한 5명이 신화의 향후 활동을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김동환이 클럽하우스에 신화 창조방을 만들어 팬들에게 앞으로 앨범 계획이 있으니 우비 준비해놔라 등 멤버들과 합의되지 않는 것들을 공식인양 이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나는 아니지만 신화 활동에 의지가 없는 멤버 때문에 활동을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릭 입장에선 황당했습니다. 에릭은 김동환의 행동을 정치질이라고 비난하며 6년을 비협조적으로 나온 김동환이 고작 그 3개월로 자신을 비꼬는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이에 김동환은 에릭의 폭주에도 직접적인 연락 대신 댓글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고 남겨 실망을 키웠습니다. 이후 그는 소통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고만 말했습니다. 에릭이 신화 활동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이 남다르다는 건 팬들도 대중도 잘 알고 있는데요. SM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만료될 무렵 에릭은 신화를 존속시키기 위해 발로 뛰어다녔고 드라마 불스로 몸값이 껑충 뛰었을 때도 멤버들과 함께 신화 활동을 하기 위해 몸값에 낮춰 계약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김동환이 직접 인터뷰했죠. 특히 에릭은 신화 단톡방에서 스스로 나갔다고 밝힌 시점 이후에도 4K 복원 작업을 하고 있는 김세웅 감독에게 신화 이집 뮤직비디오 요악동 보고서 복원 요청드립니다 라는 댓글을 달며 팀 활동에 대한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신화는 1세대 아이돌 중 유일하게 불화와 해체설 없이 장수돌 자리를 지켜오며 아이돌의 모범이 됐습니다. 그러나 장수돌 명성을 지키는 동안 한쪽이 참고 참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에릭의 속도 골물대로 골마 결국 터진 거겠죠. 의리 있는 장수돌 20년 우정의 상징이었던 신화의 불화는 씁쓸함을 남깁니다. 두 번째 이슈는 그래미 품지 못한 방탄소년단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그래미 어워드 수상이 불발했습니다. 수상의 문턱은 넘지 못했지만 아시아 아티스트 최초로 그래미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한국 대중음악은 물론 팝 역사에 의미 있는 환행을 든 방탄소년단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3월 15일 새벽 그래미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전 시상식이 생중계됐습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8월 발매한 싱글 다이너마이트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이 상은 듀오 또는 그룹 컬래버레이션 형태로 팝 보컬이나 연주 퍼포먼스에서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거둔 뮤지션에게 주는 상인데요. 방탄소년단 외에도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와 퀘이보 등 쟁쟁한 팝스타들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상은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에게 돌아갔습니다. 비록 이 상을 수상하진 못했지만 방탄소년단 이 시상식의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는 커다란 의미입니다. 그래미는 권위 있는 음악 시상식이긴 하지만 백인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으로 오랜 시간 화이트 그래미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아시아 아티스트 최초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퍼포머로 단독 무대까지 오르며 소롱성 같은 그래미를 뚫었습니다. 이는 방탄소년단의 대단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함과 동시에 K-POP이 주류 시장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는데요.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후보로 지명되며 다양성의 확대를 이뤘다는 것 자체로 중요한 성과입니다. 한국 대중음악은 물론 그래미 역사에 의미 있는 자취를 새긴 방탄소년단, 이들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세 번째 이슈는 현지엽의 학폭 의혹입니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지엽이 학폭 의혹에 입사했습니다. 현지엽은 개인적인 폭력은 절대 없었다고 해당 의혹을 직접 부인했습니다. 현지엽의 학폭 의혹은 3월 14일 당대 최고의 농구선수 H의 학폭 진실이라는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글쓴이는 H가 후배들을 장기판 모서리와 주먹 등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학폭 가해자를 현지엽이라고 추측했고 현지엽의 개인 유튜브 채널 댓글 사용이 중지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에 현지엽은 학창시절 농구팀의 주장으로서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준 적은 있었지만 개인적인 폭력은 없었다고 해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뢰를 지키기 위해 악의적인 모함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퇴근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